봤는데 조도가 굉장히 이거는 19도짜리 렌즈가 있고요. 저기 이제 뒤에 보면 뭐 5도, 10도, 14도 렌즈 거리에 따라서 렌즈가 많으면 거리에 따라서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0와트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시오비트하고 75 모드로 엘리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한 10m 정도, 8m, 10m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낮거라 그러면 펜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두 대는 모르겠지만 여러 대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62와트예요. 요거는 162와트. 요거는 노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배거나 이럴 때 이걸 써도 큰 문제가 없고요. 3와트짜리가 54와트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뒤에는 방열판을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히트를 열을 시킬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해도 뭐 한 40도, 50도 그냥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LED 조명은 제가 7년 전에 연구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앞쪽에 열을 때 뒤쪽에 열을 하니까 이게 LED가 고장이 나면 파워 서플라이, PCB, LED 칩까지 다 나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고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등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등들은 줌이 되는 등입니다. 요거는 앞에 포커스만 해서 필수형으로 되는 거고, 혹시 이제 줌으로 했을 때. 요거는 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길게 뺐다가 원을 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뭐 굉장히 많이 됩니다. 100만 원 이상. 뭐 150만원까지 금액이 1000만원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RV를 프랑스 제품 같은 게 이런 거와 똑같은 제품 그런 거는 한 250만원, 350만원 그래서 거의 조수가 이런 장비들은 이제 거의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파라이트 비슷하게 내가 저기도 종류가 있는데 파라이트로 해서 펜 달리면 금액이 내가 막 60만원, 50만원 금액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연을 장비를 보시고 시연을 해가지고 하시게 좋고요. 적응한 것들은 멀리는 안 되고 뭐 8m, 10m 사이 이 정도가 되면 쓸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소극장 경우로 해서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낮기 때문에 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높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용도인데 등치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게 엘리스인의 형태고요. 저희들이 이 종류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장비들을 이제 구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LED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밀리암페를 흘렸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리별 조도가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도 보면, 뭐, HQI 150W를 LED 35W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도를 직접 재보면 떨어지는 제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루벤 4와트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조드 4와트, 조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데 보면 LED 교체뿐 아니라 조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뭐냐면 천장만 밝아지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LED는 거리가 직선성이기 때문에 한 30m, 40m 되면 하늘의 조명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아직까지 그런 거에서 18m, 16m, 20m 사이에는 LED 조명을 써도 되니까 교회에는 거의 다 영상용 LED 예배용 조명은 다 LED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20km 정도